비난보다는 두 배는 해. 사람들 손가락질 할 땐 그저 피웃네. 100% 망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시간 낭비라 지랄라도 까놈파 하나 뜨는 게 내 고집이라 이름 바꾼 뒤다 시 앨범을 내려고 아이군이 대치 더욱더 새로운 목소리 덕분인지 칭찬이 늘어나 서울 어디서 이런 신이 나타났냐고 그랬거든. 하지만 가요계는 냉혹해. 음악 프로 어디서도 나를 찾지 않네. 음원순위 어디도 내 노래는 없네. 겁냈던 것들이 선생처럼 날 벽에 쓰게 밀쳤네. Yeah, fuck you, you mister. 내 후계 갇힌 잡스형의 에이스토. 의심 없다면 당연히 난 take some. 빛내갈 길 막지 말고 네 몫이나 챙겨. Yeah, fuck you, you mister. 내 후계 갇힌 잡스형의 에이스토. 진실됐다면 당연히 난 take some. 빛내갈 길 막지 마, be one better one. 얘는 라인이 주연 like the pen lining. 방송이 나를 살리지 온 프리타임이 유재석 선배 고등학교 선배지만 타이밍 맞지 않아 만나본 적도 없지 다행히 구랑 선배가 라디오 스타 추천한다 했지만 다구라였지 공황장애 생겼어 난 MC 그리처럼 그리처럼 쓰면 안돼 밤새 나의 삶에 뭐가 중요한가 더 생각해 나도 어느덧 방송 데뷔 13년차 TV만 나가면 끝날 줄 알았지 단연간 허나 하루아침에 끊겨버린 관심 덕에 해미 스님처럼 필요해졌지 깊은 명상 Whoa. Yeah, fuck you, you missed all. 내 후계 갇힌 잡스형의 에이스토. 의심 없다면 당연히 난 take some. 빛내갈 길 막지 말고 네 몫이나 챙겨. Yeah, fuck you, you missed all. Yeah, fuck you, you missed all. 진실됐다면 당연히 난 take some. 빛내갈 길 막지 마, be one better one.